고려 말 당시 남쪽에는 왜구가, 북쪽에는 지금의 중국인 원의 반란군 훈건적들의 침입이 찾아 나라가 매우 혼란했고, 정몽조, 정도전 같이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신진사대부들이 나타난다. 이런 신진사대부들 중에는 1361년 공민왕 10년 훈건적의 2차 침입 당시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개경을 뚫어야 고려가 사는 것임에! 뛰어난 통솔력으로 크게 활약한 26살의 흥경도 출신의 젊은 장수 이성계도 있었다. 이런 이성계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지만 싸우는 기력이 보통이 아니고 장차 큰 일을 하겠어. 이 사람은 백전백승의 노장 최영이었던 것이다. 이성계 장군, 앞으로 힘을 합쳐 폐하를 도웁시다. 그렇게 하지요. 내내 최영 장군님을 힘껏 돕가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27년 뒤 무조건 쳐부셔야 합니다. 아이뎀메, 전쟁은 아이뎀메. 당장 나가서 싸워야지요. 최영과 이성계는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1388년 고려 우왕 14년, 지금의 중국인 원의 힘이 약해지고 한족이 명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다. 최영은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문화시중이었고, 최영의 지원을 받은 이성계는 부총리 격인 수문화시중으로 높은 위치가 되어 있었다. 뭐라? 명에서 천령 이북당이 원나라에 속했으니 가져가겠다 했다고? 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원래 고려의 땅이었다. 그럼요. 말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은 땅인데? 그랬다. 원래 고려의 땅이었던 천령 이북 지역의 땅은 원의 힘이 강했을 때 빼앗겨 지배를 받다가 공민왕 시절에 간신히 되찾아온 땅이었다. 어떻게 찾은 땅인데 내놓으라고? 앉은 자리에서 우리 땅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이 기회에 명의 요동 지역을 정벌해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요동 지역을 정벌한다고? 우리보다 큰 명을 상대로 먼저 공격을 하겠다. 명이 큰 나라라고는 하나 이제 막 생긴 나라입니다. 아직은 힘이 약하지요. 맞습니다. 북쪽으로 쫓겨난 원의 세력이 명하고 싸우고 있으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왜 그러한가? 지금은 농사철입니다. 농민들을 동원해 전쟁에 나서면 농사일에 큰 지장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또한 장마철이라 활도 느슨해져 싸우기도 힘들고 곧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쪽도 활을 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두 가지 이유가 더 이집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침략해오면 막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 맞아 맞아. 그럼 일리가 있네. 그리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나, 이번에야말로 고려의 국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하, 이성계 말도 맞는 것 같고, 어찌해야 하나? 우왕은 갈등하지만 문화시중이었던 최영이 계속해서 우왕을 설득하자 요동 정벌이 결정된다. 이번엔 아니됨.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될 것임. 기왕에 싸울 거 늙은 최영보다 젊은 이성계가 낫겠지. 이번 요동 정벌은 수문화시중 이성계가 맡으시오. 뭐야, 이성계는 반대한 사람인데 그럼 문화시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영 문화시중은 나와 이곳 궁을 지킵시다. 예, 폐하. 이성계는 우왕의 명령으로 5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의 평양인 고려의 수도 개경을 출발해 요동성 있는 북쪽으로 떠나 압록강의 위화덕까지 내달린다. 그러나 이성계의 말대로 장마가 시작되어 큰 비가 내렸고
강물까지 불어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이대로 명을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네. 역시 비가 오는데 전쟁을 어떻게 해? 우리 군사들만 다칠 것이 분명함. 대학에 편지를 써가서 이비 속에 엄청나게 있어. 이성계는 개경에 있는 우왕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뭐라? 군사들이 힘들어서 더 이상 진격하기 힘들다고. 군사들이 힘들다 해도 전투가 시작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군사들보단 고려가 더 중요하지. 이성계에게 전해라. 앞으로 진격하라고. 예.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리 전했건만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밀어붙이라. 그런 왕은 필요 없음. 요동으로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임. 허나 왕이 그 길로 가라 하며. 저런 비수를 죽는 얘기 아니야? 하여 나는 개경으로 돌아가 그런 왕을 몰아낼 것이며 나를 따르겠는가? 아야! 좋다. 우린 요동이 아닌 개경으로 돌아가면. 이성계는 과감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갔고, 이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다. 뭐라?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예. 허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폐하.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왕과 채영은 성문을 굳게 닫고 싸웠지만, 명을 정벌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군사들을 이성계에게 주었기 때문에. 최영과 우왕은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쫓겨난다. 이후 이성계는 9살인 창왕을 세왕으로 앉히고 나라일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9살짜리 왕을 앉힐 거면서 왜 왕이 되어 새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하매. 그리하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겠음에. 그럴 시간이 필요하지. 그랬다. 3년 뒤인 1391년에 귀족들과 관료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걷어들여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겠음에. 이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며, 이성계는 이렇게 개혁적인 정치를 펼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다음해인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의 일대왕인 태조 임금이 된다.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등장한 이성계는 최영의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하게 된다. 1388년 명을 정벌하러 갔지만 장마로 인해 진격하기가 여의치 않자 명령을 어기고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다. 우왕을 쫓아내고 9살에 창왕을 내세운 이성계는 이후 공양왕까지 왕의 곁에서 나랏일을 좌지우지했으며, 권세가들의 토지를 모두 모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과전법 같은 개혁적인 정책을 펼쳐 민심을 얻고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과감했다, 이성계!